로이교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결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돌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누 영원한 식 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누 영원한 시 온내.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찬양 받으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찬양 받으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찬양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또 눈으로 미끄러운 길을 잘 헤쳐 무사하게 교회에 도착하여 주님께 오늘 또 기도회를 가져오니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 주님께 마칩니다. 오늘 또 뉴 라이프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경건된 귀한 생활이 우리 사순절 계속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4장 19절 20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 시작.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 열왕기상 14장 18절까지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자가 이제 왕을 이를 왕세자였는데 그가 병들어 이제 죽을 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그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아들을 죽임으로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너무나도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서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를 부인이 찾아가서 이 아이를 좀 구해달라고 요청하러 갑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아히야는 앞에 눈이 잘 보이지 아니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데 그에게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 너가 이렇게 하나님이 열 불지파를 맡겼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워하시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도 죽는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부인이 변장하여 왔다가 들켰습니다. 그리고 아이야의 메시지를 듣고 내려가는데 그가 예루살렘 도착하기 전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맙니다. 그게 이제 17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18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이 아비야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아히야는 솔로몬 시대 때 선지자였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나단 선지자였고, 그래서 이 아이야가 이 솔로몬이 너무 이방 신을 허용하고 또 여러 이방 여인을 많이 사귀어서 결혼하는 것에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가 죽으면은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이제 쫓겨나리라, 이제 그들이 분리해서 왕국이 분열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여로보암에게 이 옷 열자격을 준 것을 이렇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다윗과 같이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었는데, 여로보암이 막상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아들의 죽음까지도 맞이합니다. 자, 오늘 19절에 갑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과 그가 어떻게 사왔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 같은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지금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입니다. 그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은 17년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한 5년 더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 31절 우리 그 밑에 먼저 미리 봅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됐다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사실 일찍 죽습니다. 이거보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21절에 이제 나옵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있는 지가 41세에 그가 이제 등극을 해가지고 17년 동안 다스리고, 그러니까 58세에 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5년을 더 통치하는데 그 기록이 먼저 나와요. 먼저 나오고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17년 다스린 것을 여기서 하는데, 이 솔로몬의 첫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솔로몬이 여기 있는 암몬 여인을 또 이렇게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족보가 나옵니다. 21절 맨 끝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암몬, 모압, 이게 조상이 누굽니까? 롯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자기 큰딸하고 해서 난 아이가 모압의 조상이 됐고, 둘째 딸하고 난 아이가 암몬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어머니가 이런 암몬 사람이었더라. 우리 그 신명기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총회에 영구도록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음령하신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암몬 여인과 낳은 그 아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이들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참 솔로몬의 후에 두 왕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 제기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푸른 나무 아래 이 산당이라는 것은요,
중앙사랑지대에 높은 곳, 또 이름 있는 그런 지명, 우리가 아는 지명들입니다. 그 다 옛날에는 가나안 시대 때에 산당들이 있었대요. 그들의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는 이 아세라상은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로서 전부 다 이렇게 그 위에 산당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24절에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렇게 남색이라고 점잖게 번역했는데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에 보면은 이게 그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성 간의 그런 결합, 그 정도 가지고는 싱거웠던지 이렇게 남색하는 자들도, 동성애도 게이도 생기고 레즈비언도 생기고 이런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입니다. 이 우상 숭배죄, 이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이 분열 왕국의 첫째의 이 모습들이 우상으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르호암왕 제15년 때는 이제 그가 통치 말년입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긴 일도 생깁니다. 15년 만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15년 때 이런 이집트에서부터 침공이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분열 왕국은 약해집니다. 예전에 아버지 때, 솔로몬 때, 또 그 할아버지 다윗 때 있었던 그 막강한 나라가 이제는 다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신호의 모습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정말 금 방패는 다 뺏기고 이제는 노수로 된 방패를 들고 이렇게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이 이렇게 그거를 차고 있으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시위하는 자가 그 놋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해서 이렇게 나라가 초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라. 아까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 여기 남쪽 왕은 유다왕 역대지라. 이렇게 해서 이 각각 이 두 나라의 역대지략이 있은 것 같아요. 그 왕이 했던 세밀한 일을 일기식으로 적은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손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남과 북에는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참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나눠진 것이 뭡니까? 일제강점이 끝나고 나서 전혀 우리 자의가 아니라 이게 뭐 포스담 회의다, 얄타 회의다 이런 제액으로 우리나라를 남북을 갈라버렸잖아요. 그래가 북한에는 소련이 진주하고 남한에는 미국 군종이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 자의 전혀 없이 남북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르호보암의 악정을 선포하는 바람에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고 또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나만나요 아몬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했고 그의 아들인 아비야미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암몬 자손의 피가 계속 흐릅니다. 15장에 갑니다. 이제 아비야미 이렇게 다스리는데 이 열왕기 상하는요 남북 왕을 교대로 비교하면서 계속 역사가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남북 계속 비교하면서 유다왕 아비암도 이제 암몬 자손의 피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하나님의 눈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왜냐하면 17년간 통치하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여로보암의 18년째입니다. 이때에 아비암이 유다왕, 남조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아주 짧게 담령했습니다. 3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또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해서 이 3년 동안 다스린 거 보니까 이 남쪽에는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왕일 동안에 북쪽에는 여전히 여로보암 한왕입니다. 그거는 22년 통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들이 이제 3년, 또 아버지가 르호보암이 17년 해봤대자 2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있는데 남쪽은 벌써 세 번째 왕을 맞이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좌우지간 이제 그 르호보암 왕을 이어서 아비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 13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즉 르호보암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이게 또 불행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 왕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기준점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다윗이고 못된 왕은 북쪽 왕 그 첫 번째인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 우상의 죄를 지었다. 이게 역사가의 판단 기준입니다. 선한 쪽 다윗처럼, 악한 쪽은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하고 이런 죄. 4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예루살렘 예배만큼은 든든하게 하십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한 왕의 쪽에 다윗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포함한 그거는 제외하고 하나님께 눈에 선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이 다윗이 선한 왕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얘기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흘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하고, 그리고서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더라. 아버지 때의 전쟁이 아들 때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의 남은 사족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서는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3년 만에 죽었어요. 무슨 일로 죽은지는 모릅니다. 전쟁만 하다가 3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담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 아사는 하나님의 눈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아사 왕이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 이스라엘 여호람 왕 제20년에 아직도 북쪽은 같은 왕입니다. 이제 아사가 세 번째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주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요게 아주 좋은 평가예요. 다윗같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 모든 그 동성애하는 자를 다 끝장에서 쫓아냈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이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것을 다 태우의 뒤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예루살렘에서 올리브 그 들어가는 그 기드론 계곡인데 거기서 이 우상을 다 불에 살랐다는 거죠.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 아사는 아주 좋은 평을 받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다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바치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다 이렇게 정성스러워 보이셨습니다. 이때도 아사와 이스라엘 왕 이게 이제 그 대화 다음 있는 바사 사이에 전쟁이 일생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바사는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남쪽으로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게 하는 거주하는 아람 왕인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는 약조가 있고 우리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다 우리 언약이 계약이 있었노라. 내가 이제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또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고 이렇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베나다시 아사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또 아벳 벤마아가와 또 긴네렛 온 땅과 긴네렛은 오늘날 갈릴리를 말합니다. 온 땅과 또 납달리 온 땅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듣고 이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를 합니다. 이 디르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최초 임시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로 천도할 때까지 그 수도가 디르사입니다. 그래서 이 디르사라는 이름이 좋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이름 자체는 뭐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게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의 임시 수도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디르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명명하지 못하도록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듯 그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사의 41년 동안 통제했죠. 남은 사정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하는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늙음하게 아마 발병이 났던 것 같아요. 아사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죽은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41년 동안 오랫동안 통치했죠. 그리고는 줄을 긋는데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참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제 그 이왕 때는 북쪽하고도 서로 이렇게 교류가 있었는데 북쪽에는 아왕 남쪽에는 여호사밧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도 이분을 좋아했던 이런 분인데 여호사밧이 왕이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우리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에 정말 하나님의 눈에 선한 왕과 또 악한 왕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스라엘의 열아홉 왕의 그런 각기 열아홉 왕입니다. 남과 북의 이들의 행적을 계속 우리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지도자인지를 우리가 계속 배우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우리 남쪽 이제 여러 르호보암을 이어서 또 이렇게 그 후에 되는 사람들도 계속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 쪽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사를 또 통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다윗의 그 전통을 잇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남쪽 왕국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 왕국은 19왕이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다 악한 왕, 우상 숭배를 허용했던 왕의 모습으로 6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 왕정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에 선한 그런 생활이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악한 이런 길, 우상 숭배 또 동성애하는 이런 데 절대로 빠지지 말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도 주님 사순절이 계속됩니다. 이 둘째 주간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 백나라의 선교를 또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막기 계약이 있는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선교회도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황희슬 로펌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여기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황장로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모든 어떤 종의 환우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합토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또 이사를 하고 정리하는 우리 인자 권사님 잘 또 정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